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완전베리니 유키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궁금해하셨던 펍지 라이트 관련 소식인데요. 펍지 라이트는 배틀그라운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중간 개념으로 저사양 PC에서도 원활하게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PC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아직 공식 출시는 하지 않았고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 시장 타겟으로 베트남, 태국 등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펍지 라이트를 한국 유저들이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VPN이라는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수의 유저들이 펍지 라이트를 플레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웹진에 펍지 라이트 관련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펍지 라이트 글로벌 버전 출시일이 5월 중순이 될 것 같다는 예상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동남아 이외의 나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글로벌 버전이 출시된다면 한국에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사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저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에뮬레이터로 플레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에뮬레이터는 사라지고 펍지 라이트로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펍지 라이트 정식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버전이 나오게 된다면 저사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PC와 모바일, 그리고 콘솔, 마지막으로 저사양 PC까지 어떠한 플랫폼이든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으니 이번에 펍지 라이트가 글로벌 버전으로 전 세계 유저들이 모두 접속이 가능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